동남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라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지닌 반면 슬픈 역사와 아픔을 아는 채 살아온 땅이다. 캄보디아는 국민의 약 95%가 불교를 신봉하고 있고 정령과 같은 미신 숭배가 강한 곳이다. 그래서 복음의 불모지라 불릴 만큼 전도가 결코 쉽지 않은 나라다. 수도 프놈펜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를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딱게오주. 그 중에서도 상업도시로 발달한 뜨랑크나 마을을 만날 수 있다. 이른 아침.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없는 캄보디아에서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최경호 유남숙 선교사. 딱게오 주에 있는 뜨랑크나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 개척과 함께 유치원과 학교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다. 저희 학교가 프놈펜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딱게오주 뜨랑크나라는 마을에 있고요. 날마다 날마다 반복되는 거지만 진짜 기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러 지금 학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바로 최경호 유남숙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희망교회와 희망 시온 국제학교가 있다. 장사로 바쁜 부모들이 많아 이른 시간부터 아이들의 등교가 줄줄이 이어진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엄마 미소가 절로 나오는 유남숙 선교사. 아이들을 향한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할 책임감 또한 날마다 커지고 있다. 막 뭐라 드문배. 벨치. 어? 벨치 동화 스파이. 아. 아, 스파이. 먼 거리에서 오는 아이들을 위해 셔틀버스까지 운행하고 있어 항상 활기가 넘치는 희망 시온 국제학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소중한 영혼들이기에 이렇게 매일매일 등교하는 아이들을 직접 안아주고 미소로 맞이하는 유남숙 선교사다. 매번 학교 올 때마다 저희가 와서 이렇게 안아주는 이유가 우리 학교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들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2003년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후 28세 싱글의 몸으로 캄보디아에 들어온 유남숙 선교사. 2005년 교회를 개척하고 뜨랑크나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어린이 사역을 감당해왔다. 그리고 4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최경호 선교사를 동역자로 만나게 됐고 결혼 후 함께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아이들이 모두 등교한 오전 7시 15분. 유치원 아이들에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 모두가 등교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라야 함을 깊이 깨닫게 된 유남숙 선교사.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전하고 암송하는 것이 학교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이 됐다. 이렇게 날마다 아이들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의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유남숙 선교사는 주님께서 행하실 앞으로의 시간들이 기대될 뿐이다. 캄보디아는 기독교 학교가 없는 나라이고 저희 학교는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학교로 세워졌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런 예배드리는 모습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지난 2012년 정식 허가를 받은 희망시온국제학교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과 방과 후 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예배와 수업으로 기독교를 배워가는 이곳 아이들을 통해 유남숙 선교사는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날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다. 교무실 공간이 따로 없어 이렇게 학교 마당에 앉아 업무를 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더 큰 걱정은 내년에 필요한 중학교 교실이다. 저희가 사용하는 교무실을 학년이 이제 6학년까지 되면서 교실이 부족해서 지금 6학년들이 우리 교무실을 수업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 내년 초가 되면 이제 중학교가 올라가야지 되는데 아직 교실이 없는 상태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만큼 새로운 학년 수가 늘어나는 희망시온국제학교. 그만큼 학교의 교실 공간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학교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하다. 아이들을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유남숙 선교사.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간식 시간으로 오늘 준비한 메뉴는 바로 영양죽이다. 오늘은 저희가 오리알이랑 같이 섞어주는 죽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간식으로 죽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질끈 감아 감사 기도를 드리는 아이들. 트랑크나 지역은 장사를 하는 부모들이 많아 아침 식사를 거르고 온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것을 날마다 실감하는 유남숙 선교사.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아이들이 있어 늘 기쁘게 사역하고 있는 그녀다. 너무 행복하죠. 아이들이 먹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더 많은 것들로 또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금세 다 먹은 아이들이 역시나 추가 주문으로 줄을 섰다. 오늘도 부족한 양을 더 채워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큰 유남숙 선교사. 냄비 바닥까지 싹싹 긁어 그 마음을 전해본다. 캄보디아는 매해 5월부터 11월까지 1년의 절반 정도가 우기다. 하루에도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로 인해 최경호 선교사는 늘 긴장 상태다. 교실 천장에서 새는 빗물로 교실 바닥이 금세 물바다가 되기 때문이다. 임시 방편으로 빗물을 치워보고 이내 비가 새는 곳을 찾아도 보지만 사실 부실 공사로 인해 손을 봐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저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건데 또 안에서 또 어디서 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겠죠. 지금 저걸 잡아야 되는데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수업 받는 아이들 생각하면 지금 마음이 아파요. 맨날 저기 물 많은 데서 이렇게 치워가면서 물 퍼가면서 수업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원래는 교실 마련을 위해 학교 건물 2층을 증축한 상황이지만 갑작스레 시공업자가 도망을 가버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물이 계속 새고 있는데 세 번째 지금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 갔네요. 이게 지금 이것도 이게 맞지 않고 전부 지금 두 번, 세 번씩 하고 있는데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
건축이 지금 1년 반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를 너무 심하게 많이 해서 숫자가 도망을 가면서 저희가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또 이렇게 계속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은 2중, 3중으로 해서 더 많은 또 손실을 보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부실 공사로 교실 증축이 중단된 만큼 두 선교사의 마음은 늘 무겁기만 하다. 부디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다. 다음 날 윤암숙 선교사를 중심으로 유치원 교사들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매일 성경 통독을 함께 나누고 주일 예배를 위해 공과 공부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여기 모여서 공과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은 우리 학교 희망시험국제학교 선생님들이면서 동시에 또 희망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저희 마음이 든든하고 또 이 친구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umrap nyom ti muoy kot chi neak nom sai nong lo mo phum nyom hai oy nyom chue pre su hai muoy tiet kot chuay leuk tak jat pel pabak jat ru ko mien panha ai neak kru kot chuay prab hai pel mien reung ai mien ai chang teu kot chuay dah srai sumrap krom chumnum hai nang kru sa nyom lai. 주일 예배를 앞둔 토요일마다 교사들과 함께 땅밟기 전도에 나서는 최경호 윤암숙 선교사. 교사들은 10여 년간 양육한 제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소중한 동역자들이다. 예,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가까운 마을인 서머랑 마을로 지금 전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우리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교사들이랑 같이 이렇게 매주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소중한 교사들. 자신들이 받았던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늘 땅밟기 전도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마을에 들어오면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문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면서 교회를 초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흙길을 걷고 걸어 힘들게 찾아간 집에는 다행히 보고픈 얼굴이 있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 늘 궁금했던 친구였다. 다시 교회에 나오기를 권면하며 손가락 약속까지 받아내는 윤암숙 선교사. 아주 어릴 때 저희 주일학교를 잘 나왔던 학생이에요. 지금 이제 9학년이 되었는데 아마 초등학교까지는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친구들이 없으니까 교회를 안 오고 있는 친구인데 학생들이 없고 친구가 없어서 이렇게 교회를 또 오다가 안 오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교사들 역시 자신들이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전도 사명에 힘쓰고 있다. 희망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시간. 복음의 불모지와도 같은 이 땅에서 이들과 함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불교 문화로 온통 뒤덮인 캄보디아에서 오직 복음을 통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임을 고백하는 희망교회 성도들. 삶의 거친 파도와 폭풍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다. 이제는 그 믿음의 비밀을 알기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이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캄보디아의 온 세대가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구해본다. 부춘번 때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에 악한 영 틈타지 않게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나땅 그리에 떠라드 컴퍼런가 뛰타 뺄 범부춤 영 떠라다에 친해야 그놈가 로봉비 아랴스 땅. 이미 캄보디아 딱게오주 트랑크나 마을에는 최경호 유남숙 선교사 그리고 교사들을 통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지고 있다. 예배가 끝날 무렵 유남숙 선교사가 뒤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어제 토요 땅밟기 전도에서 만났던 학생 두 명이 직접 교회에 찾아왔기 때문이다. 어제 약속했던 친구 두 명이 둘 다 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어릴 땐 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근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또 어제 전도하니까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그 시각 오늘은 특별히 최경호 선교사가 팔을 걷었다. 성도들과 함께 먹을 짜장밥을 직접 준비하는 모습이 꽤나 자연스럽다.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먹을 지금 짜장밥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성도들이 우리 그 교사들과 그 가족들이라서 좀 그들한테 좀 맛있는 것 좀 해주려고 그럽니다. 성도들을 위해 친절히 배식까지 담당하는 최경호 선교사. 모두의 기대 속에 식사 기도를 드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모두가 집중해서 먹는 모습들이 짜장밥 매력에 흠뻑 빠진 듯하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와. 아이들이 잘 먹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고 예, 더 많은 것 해 주고 싶고 더 잘 해 주고 싶습니다. 호흡이 칭앙 호흡 드레 칭앙 멘텐 하이 오군 루크루 체 데 반 퇴 호흡 니 쿰 조 쳇 호흡 드레 클랑. 점심 식사 후 개척한 6개 교회에서의 예배를 위해 이동이 계속된다. 시골에 사역자를 세우고 싶어도 시골이라고 아무도 사역자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6군데. 유남숙 선교사는 현지에 모두 6곳의 교회를 개척해 교회마다 담당 교사들을 사역자로 세웠다. 최경호 유남숙 선교사는 주일마다 6곳의 교회들을 모두 돌아보며 사역에 동참하고 있지만 이렇게 뿌로획 희망교회처럼 예배당 처소가 없는 경우가 많아 하루빨리 예배 처소가 마련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 집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또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고 앞으로 우리 부로핵 또 희망교회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염시 그룹 멍댄 고마나 브레비에나 폼틴디 나티니 아토미 브레비에 테바타이 사이방콤나 크롱 띠아라바 스마착 라바 예잉 또다시 찾아간 교회 역시 예배당 처소가 없는 썸나옹 쩌레이 희망교회다.
마땅한 의료 시설이 없는 이 지역에 오늘은 눈병이 난 한 아이를 위해 응급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역시나 늘 아이들을 세세하게 살피는 유남숙 선교사다. 지금 눈이 충혈되고 지금 갑자기 눈병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경 끼고 와서 지금 눈에 안약 넣어줬고 이거 이제 하루에 또 두 번씩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넣으라고 약을 줬습니다.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친 늦은 오후. 갑자기 날씨가 심상치 않다. 와, 이제 다 끝나니까 비가 오려고 지금.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비가 안 와서.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곳을 저희에게 꾸준히 찾게 하시고 그곳에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너무 기쁘고 제일 행복한 날이 사실은 주일입니다. 며칠 후 오늘은 희망시온국제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게 된다. 바로 유치부 아이들과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졸업식 날. 유치원과 학교로 보내주신 소중한 아이들과 매일매일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유성교사에게 졸업식의 의미는 남다르다. 졸업식에 서 있는 아이들을 보니 부쩍이나 성장한 모습에 유남숙 선교사의 마음도 이내 뭉클해진다. 10여 년 전 복음의 불모지인 캄보디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게 된 유남숙 선교사. 희망 시온 국제학교를 통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복음을 알아가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된 만큼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의 삶을 축복하는 유남숙 선교사다. 우리 아이들 졸업하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 감동도 되고 또 이 아이들한테 더 큰 걸 해줄 수 없는 게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진로를 또 우리 학교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소서. 소망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고쳐주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 아이들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이 아이들이 이 땅에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